네가 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? 춤추는 게 맞아.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꼭 있었어. 옛날 예능은 남자 연예인이 나와도 그 앞에서 맞아. 한번 쳐야 옛날에는. 되고 노래 한번 나오면 쳐야 되고 벌칙 쳐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. 조혜련은 뭐 어쨌든 골룸도 있고 해서 코믹으로 가고 가만 안 두겠어. 현영도 잘 추고 그러면 최혜진도 잘 치고 원래 잘 추고 저는 그래서 제작진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학원을 끊어줬어요. 아, 진짜? 진짜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노래 한 곡을 완성을 해와라. 아, 정통으로 알아? 랩미댄스 아, 렉시! 렉시 아, 내가 왜 기억하냐면 희망을 보는 거라 그랬거든요. 언니 아직도 기억나. 나 기억 거기 하나도 안 나. 일자리라고. 여기 진짜. 알렉시 랩미 댄스. 있어요 여기? 출연해 보는 거. 사람이 여기인데 뭐로 저길 봐. 여기서 지켜보면 되지.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. 몸이 기억해 언니. 그래. 몸이 기억해 언니. 그래. 아 진짜. 커튼 치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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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도 있어? 자연스럽게 치. 제가 옛날에 정말 구였어. 야, 근데 있잖아, 나가 그게 아니라, 야, 그 절친이 도와주네. 아, 진짜 여진이가 살렸네요. 네, 절친이 도와줘. 아니, 정말 궁금해요. 네. 그 춤이 뭔지. 아니, 도대체 이 춤은 뭔지 난 너무 궁금해.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20년 지나니까 못 올라오겠네. 아, 어떡해. 내려간 게 용해요. 아니, 근데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워낙 또 저기 공부를 하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네,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못 치는 분이야. 아나운서 시절에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예. 어느 정도였어요? 혈서를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. 아, 저 혈서를 진짜 좋아해서 쓰는 거죠?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. 저도 뭐라고 적혀있어요? 너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성냥 같은 걸로 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냥으로? 성냥으로 그거는 보냈구나. 그리고 제가 그때 어린이 동요 세상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방청객 사이에서 수정아! 막 사랑해! 어머. 막 다시 돌아와!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 아니야 그냥 그 일반인 그냥 처음 본 분이 아니 어른이 어른이에요. 아, 그냥 남자 어른이 몰래 들어온 거예요. 아, 그래서 어린이 프로 앞에서 어린이 프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성거리고 청경 분들이 계시잖아요. KBS에 진짜 100m 달리기를 그 사람을 잡으러 청경 분이 강수정 씨 인기 뭐 제가 와 이렇게 되라는지 몰랐는데 그렇다면 뭐 김태라든지 이런 사람도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. 잠깐만요. 제 얘기했다고